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 바디 입체 패턴을 본뜬 것처럼 네. 발부터 시작해서 발목, 종아리, 허벅지, 힙, 거기에다 복부까지도 압박 단계 압박 타이즈로 여러분 만나보시다 보니까 다리의 라인이 입는 즉시 사이즈 감소, 보정의 효과까지 다 선사해 드린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여자들이 걷다 보면 아시겠지만 발목이라든지 종아리라든지 걷다 보면 중력을 받는 힘이 다 다르거든요. 그쵸. 근데 그걸 똑같은 압력으로 잡아준다면 그건 건강한 압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발목 부분 다른 압박으로, 종아리 부분도 다른 압박으로, 허벅지 부분도 다른 압박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건강한 압박을 실현해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신어보신 분들이 어머 너무 갑갑하지만은 않아. 오히려 더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네. 거기 심지어 복부 부분까지도 패턴으로 한 번 더 쏙. 이 보정은 진짜 남다르네요. 그럼요. 발끝부터 배, 가슴 아래는 입는 즉시 사이즈 보정 확실하게. 오늘 함께하는 압박 타이즈는요. 더욱더 촘촘해지고 따뜻해지고 더욱더 탄탄해졌습니다. 비주얼적으로 비투가율이 아예 다른 거 보이시죠? 네. 아예 더블 육각만 구조로 좀 더 보온성을 높여드렸고 보정의 효과까지 더 높여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보온성을 또 챙겨드리는 거예요. 네. 타이즈니까. 그래서 겨울철에 너무 다리 시렵게 비칠 듯한 스타킹이 아니라 오늘은 네. 압박의 타이즈를 좀 따뜻하게 신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아 원더레그는 내구성이 좋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쵸. 저희가 오늘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이건 저희 자사의 일반 스타킹이에요. 네. 제가 이 스테이플러로 찝어볼게요. 아니 스타킹을 이렇게 해도 될까?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스타킹들이 쉽게 오리 나갔던 거 많이 이거 보셨잖아요. 보이세요? 오리 쫙 나가잖아요. 오리 다 나가버리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또 재구매하고 재구매하고 재구매하고. 그럼요. 정말로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오늘 보시는 이 원더레그의 타이즈를 만나보시면 네. 완전 느낌이 달라지시는 거예요. 그쵸. 일단 발부터 느낌이 다르고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내구성을 딱 보시게 되면 제가 똑같이 스테이플러를 찍어볼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신다가도 버리는 일회용 같이 되기에 약했던 스타킹도 많은데 오늘 함께하는 원더레그 이렇게 탄탄합니다. 네. 꿈에서 신어도 된다는 그런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견고하고 탄탄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거의 반영구적으로 신어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스타킹 하나로 네. 여러분 다리 정리부터 복부 힙 라인까지 즉시 사이즈 보정까지 만들어 드리니까 요즘 연말 연시다 크리스마스다 스커트 원피스 입고 뽐내야 되는 자리 많잖아요. 이제는 필수예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네. 우리가 여성분들 중에 오랫동안 서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 계시죠. 근데 그게 잠깐 서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오래 서서 일하시는 분들은 매년째 지금 그 일을 똑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지금 이 쇼호스트를 하기 직전에 직업이 바로 승무원이었거든요. 그때도 저는 이 이태리에 가면 전문적인 이 지제타칼치사의 압박 스타킹을 실제로 제가 사서 정말 신었었어요. 그때 정말 국내에서 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 고객님들은 너무나 편안하게 저희 홈앱 쇼핑을 통해서 직수입된 제품을 그대로 쇼핑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와. 오늘 제 얘기만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늘 방송에 앞서서 40분 방송이 하나 있었고 80분 방송이 하나 더 있었어요. 오늘 필요한 스케줄이었어요. 네, 너무 힐을 신고 오래 서 네. 있었는데 제가 이 압박 스타킹을 신고 정말 딱 처음 느낀 게 뭐냐면 오랫동안 서서 계시는 분들 다리 많이 부으시잖아요. 그죠. 제 신발 이렇게 된 거 보이세요? 저는 저랑 딱 맞는 지금 구두 사이즈를 산 건데 지금 다리에 붓기가 막 부으면서 발까지 부으면 신발이 막 뻑뻑해지거든요. 그렇죠. 오후 저녁 되면. 그렇죠. 근데 이건 건강한 압박을 실현해 드리면서 붓기도 너무 저는 느낌이 다른 거예요.